프립이 아무래도 아웃데어 플랫폼 중에서는 1등 아닌가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기 프립이라고 하고요. 나홀로 조깅이라는 습관 형성 랜선 프로젝트를 프립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즐거운 러너 박가리입니다. 즐거운 러닝을 위해서 런생샷, 펀앤런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탐방 진행하고 있는 성지연 호스트고요. 제 별명은 프립에서는 성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제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제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고 또 열정도 생기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프립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잘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프립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분야의 대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뭔가 저 스스로 인생 경험도 풍부해지는 것 같고 이런 런생샷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러닝의 즐거움을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프립의 기기를 또 이용하니까 저를 더 알릴 수 있고 저의 프로그램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했을 때 실패했다고 해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전할 수 있는 걸 쉽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는 투잡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프립이 사실 너무 잘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만의 브랜드를 진짜 갖고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용기를 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프립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 창업의 꿈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호스트 박가리입니다. 호스트 지니코티입니다. 호스트 성지연입니다. 프립에서 진짜 빛을 발견해보세요.